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리덕션 오버오더를 했어요. 그 리덕션 오더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해를 하나만 찾고 나서 나머지 해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몇 가지 미방들을 두 영상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두 영상 다 엄청 짧고 그 미방의 해도 되게 간단한 형태고요. 푸는 방법도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 미방이 우리가 그 리니어 오더 OD에서 풀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미방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미방의 약간의 변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미방을 배우고 싶긴 한데, 본질적으로 미방의 풀이는 오히려 증명 쪽을 좀더 많이 하지, 엄청 어려운 미방을 챕터 2에서 풀진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풀 내용은요, 이겁니다. Homogeneous Linear OD.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끝이 0인데, 모든 계수가 상수인 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i는 0인데 pq가 둘다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a, b가 그냥 단순히 상수인, 이런 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방을 오늘 완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미방의 해가 일반적으로 두 헤드의 선형결합으로 다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나면 오늘은 이런 미방의 일반 해를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기 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y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ky는 0이라는 엄청 간단한 미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부호가 바뀌는 것,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해 알고 있습니다. y는 c2의 마이너스 플러스 kx. 이게 돼요. 그쵸? 그냥 의미가 뭐냐? 미분에서 자기 자신처럼 생긴 애가 나오면, 자기 자신이랑 비슷한 애가 나오면 본질적으로 지수함수다 라는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진짜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얘 보면 뭐냐면 y나 y 프라임이나 y 더블 프라임이나 세 개가 다 생김새가 비슷하구나. 그쵸?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해를 지수함수라고 가정해 보자 라는 게 우리의 추측이에요. 자, 왜? 해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게 지수함수임을 1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세컨드 오더 2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서도 그게 맞나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y는 2의 람다 x를 트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얘 미분해 보죠. 두번 미분하면 람다가 두번 나오네. 한번 미분하면 람다가 한번 나오네. 미분 안 하면 뭐 그대로지. 네, 이런 식이 됐습니다. 2의 람다 x로 왠지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에는 왠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보던 2차식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고 났더니 얘는 2의 람다 x는 지수함수니까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양수잖아요. 이 식이 만족하려면 람다 제곱 플러스 a 람다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다 제곱 더하기 a 람다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써보죠. 여기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이 상수 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대응하는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거 굳이 한글로 쓰면 상수 계수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게 세컨드 오더가 있어야 되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 풀수 있죠. 2차 방정식 그냥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어떻게 되냐?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b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2차 방정식 못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람다1, 람다2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람다는 이 식을 만족해요. 그러면 걔는 얘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의 람다 x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y는 2의 람다 x가 다들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운이 좋아서 실수 두 개면 실근이 두 개면 상관이 없는데 중근일 수도 있잖아. 그럼 해를 두 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한 거네요.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지수함수의 허수 이거 조금 생각을 해야겠네. 뭐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보조를 좀 맞춰봐야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당연히 a 제곱 마이너스 4b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얘가 0이면 중근이에요. 얘가 허수면 그럼 허근이에요. 이거는 to real root. 그쵸. 그냥 뭐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걸쓴 겁니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이 나타나는 케이스들을 그 루트 안에 있는 식으로 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별로 각각 미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람다 1도 해고 람다 2도 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 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의 람다 1 x도 해고 2의 람다 2 x도 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뭘 했냐면 두 해가 있으면 그두 해의 선형 결합은 무조건 해다.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무조건 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종합도 다 해입니다. C1 2의 람다 1 x랑 C2 2의 람다 2 x. 물론 C1이랑 C2는 어떤 숫자도 상관없어요. 얘가 일반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얘기를 하나 안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해는 없을까? 그쵸?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얘기를 하고 여러 다양한 미분 방정식을 푼 다음에 얘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다른 거에 배수가 되지 않는 이런 두 함수를 가져오면 그두 함수의 조합으로 모든 해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두 개가 있으면 더 없습니다. 아, 물론 A, EA 이런 상수배 말고요. 상수배가 아닌 두 해의 조합으로 모든 걸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모든 해를 다 찾은 거예요. 즉, 미방의 일반 해인 겁니다. 자, 중근인 경우를 봐봅시다. 중근이면 방정식 다 알잖아요. 중근이면 이 안에 있는 게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실수잖아요. 그래서 중근은 항상 ab가 복수수가 아니라 실수니까 중근은 항상 실수가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다 알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되게 미방을 풀다가 갑자기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의 해는 알고 있습니다. 2의 람다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ax. 얘는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해를 어떻게 찾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리덕션 오브 오더를 했습니다. 한 해는 쉽게 찾았습니다. 나머지 해는 리덕션 오브 오더를 사용해서 찾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리덕션 오브 오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u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얘는 y1의 제곱분의 1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dx 가 되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p가 뭐지? p가 뭘까? y'의 개수였잖아요. 이게 얘는 이미 표준형이니까 p는 a인 거예요. 그래서 a가 p입니다. 그래서 y1이, 뭐, y1이 뭔가 2의 마이너스 ax 저 2분의 1 ax였으니까 분의 1 맞죠? 2의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네. 한 일은 아 여기에 p가 a라는 상수구나 라는 것만 쓴 게 되겠습니다. 이거 맞죠? 2의 마이너스 ax고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ax의 스퀘어 제곱이니까 그 지수 두 배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됐습니다. 얘는 1입니다. 오, 리덕션 오브 오더인데 되게 간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y2를 구할 수가 있겠네. y2는 u 곱하기 y1으로 나타났어요. u가 뭐였냐? 위에서 구한 캐피털 U의 적분이었습니다. y1이 뭔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ax예요. 여기서는 1을 적분이니까 x잖아요. 그래서 얘가 됐습니다. 얘를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 2의 람다 x. 그래서 2의 람다 x에 지수 함수보다 약간 작은 함수인 x가 붙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하이어 오더 리니어 오디를 할 때 똑같은 아규먼트를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 x가 붙은 게 되게 신기한 거라는 거를 그냥 좀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를 두 개를 다 구했습니다. 2의 람다 x가 있고요. 2의 람다 x에 앞에 x가 붙은 게 있었습니다. 그 둘이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써보죠, 뭐. C1 2의 람다 x 더하기 C2 2의 람다 1이랑 람다 2랑 람다랑 같으니까 x y2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묶어 써보죠, 뭐. 아,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C2x 이렇게 1차식에다가 2의 람다 x를 붙인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당연히 C1, C2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근익 중근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이제는 별건 아닌데 마지막 하나는 두 허근이었어요. 두 허근을 다음처럼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마이너스 i 오메가 이거 오메가입니다. 아니 뭐 W로 쓰든 오메가로 쓰든 상관없는데 그 보통 복소수 얘기를 하면 오메가라는 그걸 많이 써요. 여러분 물리에서 그 앵귤러 모멘텀 각도 이런 거 있죠. 그게 보통 세타 아니면 오메가거든요. 자, 그래서 W처럼 보여도 오메가라 이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땡땡땡, 오메가 이거죠. W처럼 생긴 게 오메가예요. 대문자는 이거고요. 옴 할 그 저항에서 옴 할 때 쓰는 거고. 어쨌든 이 두 개의 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y1이랑 y2는 당연히 이겁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i 오메가 x. y2도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i 오메가 x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지수에 이게 붙었네. 좀 우선 우리가 우선 편하게 한번 분리를 한번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a x에다가 2의 i w x가 붙은 거죠. 얘는 아 이것도 똑같이 쓰자. 귀찮은데 여기는 더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y1은 플러스, 좀 크게 씁시다. y1은 플러스, y2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나중에, 아 이제 이거 옛날에는 이게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복소수의 극형식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요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음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를 실제로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수 있다는 나중에 3학년 과목인 복소함수에서 배우고요. 여러분들은 그건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t가 실수라고 해요. 그리고 뭐그 특히 뭐 회로이론 같은 뭐 전자과 과목이나 이런 거 들었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수학과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교양서적 입고함 이런 것도 나와요. 이 e의 it를 t가 실수고 i가 만약에 허수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코사인 t 더하기 i 사인 t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함수의 테일러 시리즈를 생각을 하면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사인의 테일러 시리즈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짝수터만 나타나는 거. 사인의 테일러 시리즈 알고 있잖아요. 우리 홀수터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둘을 매치하면 정확히 이해가 되긴 됩니다. 해볼까? 아니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놔두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봅시다. You can do. Check it. By using 여러분이 수학 1에서 배운 그 테일러 시리즈.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으면 얘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랑 복소수에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왼쪽을 써보면 오메가 x가 실수니까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x가 되겠네. 써봅시다. 2의 마이너스 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x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지? 코사인은 마이너스 오메가 x도 오메가 x랑 똑같잖아요. 우함수니까.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안에 있으면 밖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좋은데 해라고 하기에 조금 찜찜해요. 물론 우리가 복소수 전체를 보면 해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수 공간에서 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오케이 이건 상관없는데 얘는 뭐 하나 빠졌다. 아이가 빠졌네요. 그 중요한 아이가 빠졌네. 얘는 복수함수잖아요. 그래서 복수함수들 더하고 빼가지고 실수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도 해고, 얘도 해라고 해요. y1이랑 y2를 두 개를 더해봅시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만 남겠다. 그쵸? 근데 앞에 상수가 2가 붙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봅시다. 이것도 해가 됩니다. 왜? 해, 두 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면 해가 된다며. 그래서 얘가 해가 돼요. 자, 얘를 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AX 코사인 오메가 X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입니다. 얘를 Y1이라고 하고요. Y2는 마찬가지로 빼봅시다. Y1에서 Y2를 빼요. 이것도 해입니다. 빼면 뭐가 되나? 2의 마이너스 2분의 AX에 I 코사인, 아니지. 사인 오메가 X의 두 배. 이렇게 되잖아요. 복수수 보기 싫으니까 이 아이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E가 없어지고 I도 없어지고 얘가 되겠네. 이둘다 해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한일 별거 아닙니다.
저 제너럴 솔루션에서 복소수회가 있는데 얘네들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상수 빼가지고 더하고 더해가지고 y1과 y2라는 해를 만들었습니다. 이 둘도 해인데 하나가 다른 거에 배수는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역시 구한 겁니다. 자, 제너럴 솔루션은 뭐냐? y는 2의 실수부해 코사인 더하기 b의 2의 마이너스 2의 ex 사인 오메가 x. ab는 어떤 상수도 될수 있고. 저 앞에 상수랑 같이 c1 c2로 써도 되는데 코사인 사인이 사실은 복소수 함수에서 온 거니까 그냥 ab라고 썼습니다. 그냥 표준적인 거고요. c1 c2로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a 코사인 오메가 x 더하기 증명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다를 건 없지만요. 표기의 차이니까. 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미분방 정식의 해를 다 찾았습니다. 이거 정말 해인가? 한번 미분방 정식을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엄청 쉬워요. 예제를 한 페이지만 있으면 예제 다풀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한 페이지만 풀어봅시다. 결국 우리가 한 일. 특성방 정식 찾아라. 찾아가지고 해 구해서 그 해에 따라서 미방을 풀어라. 근데 미방의 해가 다들 엄청 쉽게 나타난다. 뭐? 지수함수로 나타난다. 그래요? 별거 없네. 자. 자. 예제를 봅시다. 얘들을 보면은, 야, 미방 이렇게 쉬웠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히려 첫세 주보다 더 쉬워요, 미방에. 아니, 물론 쉬운 이유는 우리가 계수를 무지막지하게 쉬운 상수로 잡고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뭐, 어때요? 쉬우면 됐지. 이런 미방을 봐봅시다. 이 미방의 해가 어떻게 될까? 모르면, 이거 상수계수 상미방이잖아요? 상수계수 재차 선형 상미방이잖아요? 특성방 정식을 구해봅시다. 특성 방정식은 이거다. 맞죠? 별거 아니네. 해 뭐예요? 이거 뭐 이상하다. 미안해요. 이거 1이다. 그쵸? 해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두 서로 다른 실근이다. 따라서 2의 람다 x, 2의 마이너스 람다 x. 상수배해서 더해준 것, 즉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한 것, 이게 일반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서로 다른 실근이 있을 때해 이렇게 썼으니까 간단하죠.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미방을 풀어라. 어려운 미방을 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 풀었던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2차 방정식만 풀면 돼요.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y는 0.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특성 방정식으로 우선 찾아요. 뭐다 아는데 굳이 캐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있어. 저거 쓰지 말고 찾아봅시다. 특성 방정식을 찾으면 람다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는 0. 어디 보자. 1이 해고 마이너스 2가 해네.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따라서, 람다, 아이씨. 미안합니다. 여기, 이걸 왜 썼지? 정신을 놨네. 람다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람다 쓰면 안 되죠. 자, 봅시다. 여기서도 1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거죠. 얘의 일반적인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다 해가 됩니다. 그쵸. 얘를 초기값 문제로 바꿔봅시다. 뭐, 예를 들어, y0는 4고, y'0는 5인. 이런 초기값 문제를 푼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얘는 적분 상수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XY를 딱 넣으면 C1, C2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바운더리 그 초기값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선대에서 연립방정식 많이 풀고 있죠. 자, 넣어봅시다. Y 여기다 0 넣어요. 0 넣으면 어떻게 되지? C1 더하기 C2는 4고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그대로 이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네. 그래서 C1 마이너스 EC2는 5.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C1은 뭔가 이상한데? 아, 이렇게 풀수 있는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마이너스 5라고 했나 보네. 마이너스 5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네요. 이러면 C1은 1, C2는 3을 쓰면 되겠네. 맞나? 1 더하기 3은 4. 1 빼기 6은 마이너스 5.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러면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초기값 문제를 풀면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EX 더하기 3E의 마이너스 EX. 그래서 위에는 뭐냐? 미방의 일반해예요. 아래는 뭐냐? 초기값 문제의 특수해예요. 얘는 뭐냐? Solution of DIVP. 초기값 문제 해고요. 저 미방 플러스 초기값이 있어야 돼요. 얘는 General Solution of ODE. Second Order Homogeneous Linear ODE. 긴 하지만 어쨌든 ODE니까 이겁니다. 간단하죠. 좀 다른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중근인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제는 볼 것도 없이 빨리빨리빨리 움직이면 되겠다. 만들어 봅시다. 특성 방정식이 6 람다 더하기 9는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은 0. 맞죠? 이렇게 되게 미방을 찾았으니까. 자, 해가 지수함수꼴이면 그 지수함수꼴이 해가 되는 미방을 만드는 것도 쉽겠습니다. 그쵸? 제가 마이너스 3이 근이 되게 미방을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예제로 보려고. 딱. 그래서 우리가 람다는 마이너스 3이에요. 중근이에요. 그래서 해가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3일 때 해가 돼요. 또, 리덕션 오브 오더를 쓰면은 해에 x가 붙은 게 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 x가 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다 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C1과 C2는 실수해야지. 엄청 간단하죠. 미방을 이렇게 빨리 풀수 있다니. 1개도 아니고 2개인데. 자,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36y는 0.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 한번 풀어보죠, 뭐. 이거 또 뻔하다. 특성 방정식 하다 보면 뻔하지, 뭐. 36. 더하기니까 66에 36이잖아요.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y 마이너스 6y는 0.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6y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잠깐 봐봅시다. 여기서 a가 0이고 오메가가 6인 경우에요. 그쵸? 답은 코사인 6x랑 사인 6x 했네. 자, 그래요. 자, 앞에 이렇게 오메가만 있으면 걔는 코사인만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만요. 예. 계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C1, C2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AB로 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좀 다른 미방을 봐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방을 봐봅시다. 이거 한번 풀어보죠, 뭐. 얘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지?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마이너스 1. 이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늘 하는 것처럼 이거의 제곱. 그러면 2가 부족한가? 이거.
그렇죠. 특성 방정식 푼 거예요. 람다는 어떻게 되지? 맞나? 마이너스 1의 제곱. 잠깐만 봅시다. 어디 보자. 2를 넣으면 2x를 넣으면 하나, 둘, 셋, 넷. 자, 얘가 여기를 이 아이가 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그잼플을 잘못 만들어 왔나 봅니다. 잠깐만. 제가 이그잼플을 잘못 만들어 왔네요. 어디 보자.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허수가 되잖아요. 플러스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 2, 3. 여기가 더하기 3이 돼야 되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가 더하기 3y. 이 예제를 바꿉시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라고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특성 방정식이 예거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했더니 람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2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루트 취하니까, 아, 드디어 허수가 나왔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얘가 해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인 꼴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2x고요. 코사인과 사인에 들어가는 거는 루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 해는 2의 x 코사인 루트 2x가 되고, 그다음에 2의 x 사인 루트 2x가 되고, 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랑 B는 둘다 실수예요. 얘가 해입니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좀 얘를 잘못 만들어 오긴 했지만, 나와야 될 해가 뭐다라고 하면 걔를 역산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의 미분 방정식을 엄청 빨리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가 어떤 형태라는 거를 잘 추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방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